11번이요. 좌표 평면 위에 두 점. AB를 이은 선분 AB가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다. AP 대 PB는 1대2다. 사이비의 값을 구하시오. 라고 했죠. 그럼 얘는 뭐 어떻게 해? 1,5는 구할 수 있는데 A는 B를 모르겠네요. 근데 이 직선과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으니까 얘를 그리면 되겠다. Y절편은 1이고요. X절편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은 다음에 선분의 A가 얘와 수직이려면 요점에 수직이려면 대략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. 요 밖에 방법이 없잖아. B는 요 선상 어딘가 존재한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. 그래서 요점을 P라고 하면 AP, 여기가 AP야. AP가 1대 얘가 2이니까 PB는 1대 2이니까 2가 뭐 여기에 일단 B가 존재할 수도 있고 1대 2 이렇게도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.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는 거지. 이해돼요? 그러니까 요 직선상에 1대 2로 존재해. P가 여기가 1이라고 기준을 한다면 두 칸을 가서 여기가 B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대 2 이렇게 해서 뒤로 거꾸로 가서 2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. 이해하셨죠? 네. 어쨌든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네. 마이너스 1. 네. 마이너스 1이고요. 마이너스 1이고 여기까지 길이는 대신이 좌표로 가는 게 목적이네. 네, P까지 P의 좌표는 몇이겠어요? 그럼 얘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. 일단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.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. 1,5를 지난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5는 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. 그죠?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5니까. 그래서 얘랑 얘와의 교점을 구하시면 되죠. 그래서 2x는 5니까 x는 2분의 5 그리고 y는 2분의 9가 되겠어요. 이게 P의 좌표 이렇게 나온다. 그치? 네. 그럼요. 너무 쉽게 구하는 방법이 없나? 없네. 그럼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이 없나?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어요. 이 직선 있어. 얘가 1,5야. 근데 여기가 2,5, 2분의 9야. 그죠? 근데 우리가 원하는 B는요, 이렇게 한 칸 내려간 거를 두 번만 더하면 돼. 그럼 여기가 B가 나온다. 그죠? 그러면 1이 2분의 5까지 가려면 플러스 2분의 3 한 거지? 아, 2분의 4 한가? 2분의 4다. 아니, 뭔 소리야? 얘가 2분의니까 2분의 3 맞죠? 플러스 2분의 3이지. 2분의 3 했을 때 y는 얼마큼 됐어요? 2분의 5가 아니 이거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.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하면 p가 됐어. 그럼 두 번만 더 하면 되잖아요. 그래서 정확하게는 한 번, 두 번, 세 번을 하면 된다. 그래서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서 1에다 더해서 1 더하기 2분의 9 5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하면 얘가 B 요 하나가 나온다. 그래서 얘는 2분의 11, 2분의 7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. 이번에 거꾸로 이렇게 뒤로 가는 방식으로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하면 되고요. 1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5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된다. 요 점은 마이너스 2분의 1, 2분의 11 이렇게 나오네요. 그래서 B 잡혔네요. 그럼 4AB의 값을 구하시오. 그럼 요걸로 하면 77이고 요걸로 하면 마이너스 11인데 왜 이러지? B
TV. 뭐 답이 77이겠지. 근데 P 비가 몇 어디 있는지 왜 설명 안 하지?